자, 이제 파트 3이자 네. 결말까지 다루는 네, 오랜만에 돌고래 소리도 듣고 자, 저는 스포일러 야, 효과까지, 페이드아웃 효과까지 이거 녹음해서 아침에 그 모닝콜로 썼으면 좋겠어요. 네, 모닝콜 원하시는 남성분이 있으면 제가 그냥 옆에서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같이 애국합시다! 네. 자, 이제 영화의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볼 텐데 당연히 어떤 사회적인 문제 같은 것을 비판적으로 제대로 다루고 싶어하는 영화들이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과연 올바른 이야기인가를 되짚어야 되잖아요, 스스로. 네. 그런 면에서도 영화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영화는 한 사람의 죽음에서 시작해서 한 사람의 탄생으로 끝나잖아요. 인류에서 가장 어린 아이라서 심지어는 별명도 베이비 디에고라고 말하는 그 아이가 죽은 거죠, 18살에. 맨 마지막엔 딜런이라는 아이의 탄생, 생각해보면 둘 다 메인스트림이 아닙니다. 디에고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히스패닉일 거고요. 라틴계일 거고요. 그리고 영화 속에서 노동자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 아이가 인류의 희망으로 오랫동안 네. 왔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고 후반부에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낳는 사람이 흑인이에요. 네. 중간에 심지어 자장가를 부르게 되는데 아프리카 가나의 자장가래요. 설정상으로는 가나에서 불법 이민한 여자예요. 그런 아이가 아이를 낳는데 그게 인류의 희망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설정들이 계급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껴있는 영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영화 이제 저는 이제 아이러니한 그 유머도 굉장히 재밌게 잘 쓰는 영화 같은데 청장한테 찾아가잖아요. 네. 찾아가는데 거기 보니까 다비드상도 있고 밥을 먹는데 뒤에 게르니카가 있어요. 근데 게르니카는 말하자면 독일군이 스페인의 한 마을을 폭격한 것에 대해서 피카소가 그린 어떻게 보면 저항의 그림인데 그것을 그 맥락으로 두고 두 사람이 식사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한데다가 더 재밌는 것은 중간에 아니 100년 후면은 인류가 모두 사라질 텐데 왜냐하면 더 이상 아이들이 안 태어나니까 이런 미술품을 모으는 게 무슨 가치가 있어? 라고 질문을 하죠.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때 그 미래는 맨 마지막에 오는 배 이름이에요. 투마로우라는 배죠. 미래가 올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과 미래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개인주의적이고 허무주의적인 사람들이 영화 속에서 대립이 되어 있죠. 근데 이쪽으로부터 이쪽으로 옮아가는 얘기거든요, 태호가.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영화 주는 정서적인 감동 같은 게 있죠. 근데 그런 아이러니해서 재밌는 것들도 많아요. 더 찾으려면은 네. 많이 알아야지 더 재밌는 것도 많이 영화마다 알겠네요. 만들어지는 화법이 다를 텐데 이 영화는 정말로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들을 포함하고 그러게요. 그런 웅대한 어떤 미학적이거나 주제적인 비전을 갖고 만든 영화라서 알면 할수록 더 재밌는 건 사실입니다. 영화에서 또 피에타 같은 것도 그래요. 세계 각국에서 다 구했는데 피에타는 못 구했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미켈란젤로의 굉장히 유명한 비탄에 빠져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마리아가 안고 이렇게 있는 유명한 그 조각상이죠. 많이 보셨겠죠. 피에타는 못 구했어요. 근데 영화에 보면 맨 뒤에 피에타가 두 번이나 나오죠. 하나는 아예 작심을 하고 영화 속에서 그대로 연출을 했는데 그 수용소 안에서 벌어지는 그 아비규환 속에서 한 아들이 죽어가는데 엄마가 그것을 무릎에 누인 상태에서 비통하기에 막 아랍어로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전에 유럽에서 유고슬라비아 같은 데서 내전이 있었잖아요. 그때 전 세계적으로 신문 같은 걸 통해서 알려진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에 어머니와 죽은 아들 속에서 엄마가 통곡하는 것을 재현한 겁니다. 그런 피에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피에타는 뭔가 하면 바로 그 아이를 낳아서 안고 있는 키. 그 자체가 피에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돈과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도 피에타를 구하지 못했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 피에타는 가장 낮고 비천한 곳에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보면 역시 영화가 또 앞뒤가 대조되면서 감동을 주기도 하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계속 가게 되지만 중간에 사람을 계속 바꿔 탑니다. 제일 먼저 그 여행의 시작에서는 줄리언 무어가 있었죠. 줄리언이 있었죠. 그 다음에 루크가 있죠. 그 다음에 가다가 시드가 있죠. 그다음 마지막엔 집시 여인까지 가게 되는데 아니 중간에 제스퍼 왜 뺐어요? 제스퍼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중간에 한번 제스퍼랑 농담을 하죠. 왜 더 이상 모든 인류가 불임이 돼서 출산을 못하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을 때 한 남자가 글쎄 나는 그건 잘 모르겠고요 하면서 근데 황새고기 맛있네요 이런 농담을 하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까르르 웃고 끝나는데 이 농담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농담이에요. 저 그 유머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못 웃었어요. 아, 네. 그럴 수 있죠.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글쎄 뭐 나는 근데 삼신할머니랑 노는 게 재밌어. 뭐 이런 식의 농담이겠죠. 네. 그러니까 삼신할머니를 우리는 아이를 점지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서양에서는 아이를 황새가 물어다 준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황새고기는 맛있네 이렇게 말을 한다는 뜻은 그 사람이 황새고기를 먹어서 아이가 출산이 없는 거거든요. 민간적인 신앙에 따르면 불임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네. 얘기죠.
말하자면 이 얘기는 태호는 황새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실어 나르는 거죠, 같이. 근데 이 황새는 위기에 처해 있어요. 왜냐하면 고기가 맛있으니까. 피시파도 그렇고 이쪽에 정부 사람들도 그렇고 다 이 태호를 잡으려고 난리를 치죠. 그 상황에서 잡혀서 고기가 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여행을 함께하는 인도자, 황새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영화는 SF지만 로드무비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그렇네요. 영혼의 로드무비라고 하셨죠. 네,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은 거의 어떤 구도의 길을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인물의 변화인데, 지금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회 문제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입장이, 이 사람은 적극적인 원래 행동파였어요. 그래서 줄리안을 20년 전에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이유도 시위 현장에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날 정도로 그랬는데, 두 사람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전 세계를 휩쓴 인플루엔자에 감염이 돼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신이든 아니면 자기가 믿는 신념이든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모든 건 다 우연이고 운명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무기력하고 일종의 니힐리스트가 된 거죠. 허무주의자. 허무주의자가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신의 옛날 전처로부터 어떤 제안을 받게 되고, 사실은 돈 때문에 그 일을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은 그런 무기력과 그 허무주의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바를 숭고하게 이행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영혼의 로드무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태호가 진짜 돈 때문에 이거 시작한 걸까요? 꼭 돈 때문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돈 때문과 또 아내랑 관련이 있겠죠. 아내 줄리안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줄리안이 자기를 믿어주는 듯한 그런 얘기를 계속하니까 태호가 바뀌는 것 같은. 바뀌는 것 같기도 한데. 양쪽 모두 있겠죠. 왜냐면은 왜 돈이 또 아닌 것 같냐면은 태호 집 한번 딱 나오는데 뷰, 런던에서 그 정도 뷰에 살면은 이 있는 거예요, 태호는. 더군다나 이런 디스토피아적인 상황에서 네. 돈도 필요한 게, 영화에서 보면 또 경연장을 가죠. 아. 이 사람이 돈을 또 그렇게 쓰는 사람이라는 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냉소적이고 운명주의적인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가치 있는 일에 본인이 투신하면서 영화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린 건 출산 장면이 그렇게 감동적이었어요. 사실 그거 어떻게 찍었나 싶으실 텐데, 저희 어머니가요. 저 네. 어머니랑 또 이번에 같이 보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칠드롬을 보시는 어머니라니. 네, 근데요 어머니가 계속 그 여자 진짜 그 애 난 거야 지선아 하면서, 아유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진짜 난 거야, 진짜야, 진짜 애 출산한 거야, 남자가 진짜 애 받은 거야, 그거 계속 그러시더라고. 네. 그 정도로 네. 출산을 하신 그렇죠. 어머니도 그렇게 속을 만큼 그거 진짜 아니죠? 일단 어머니께서 굉장히 순수하신 분이에요. 네, 그거 아니래요, 엄마. 네. 근데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영화를 위해서 타이밍 맞춰서 출산할 수는 없죠, 배우가. 그죠, 네네. 네. 어떻게 찍었느냐? 그 배우의 하반신은 실제 그 배우의 하반신이 아닙니다. 모형을 썼어요. 아기를 받는 장면에서 아기 모형을 만들었어요, 소품으로. 그 다음에 카메라가 돌다 그걸 보여주는 순간 밑에서 소품부가 아이를 미는 거죠. 그 다음부터 그 아기가 막 울면서 하는 장면은 전부 다 CG입니다. 이런 걸 알면 사실 좀 깨는데, 근데 어쨌건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감동적인 게, 남자가 아이를 받을 줄 안다는 거예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 딜런 출산을 겪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 남자는 육아나 출산에 굉장히 깊숙이 참여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상황에서 남자가 깨끗이 손을 씻고 네. 옆에 있는 그 술 같은 걸로 자기 손도 소독도 하고 그 상황에서 아이를 받는데, 심지어는 호흡법까지 가르쳐줘요. 어떻게 숨을 쉬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출산을 받게 되고, 맨 마지막에 또 아기가 너무 괴로워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림을 안 시켜서 그런다. 높은 상태로 앉고 등을 토닥여서 트림을 시켜줘서 속을 편하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10대 엄마가 아 그런가 보다 해서 아이를 트림을 시켜주면서 자장가를 부르게 되죠. 아이를 잃은 경험이 있는 남자가 감싸주고 도와준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들도 저는 굉장히 감동적으로 보이는, 그 아기 안고 그 건물에서 막 나올 때 굉장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이미 뭐 상당하더라고요. 그 뭐 아주 감동적인 장면으로. 사실 아기를 희망의 메시지, 희망의 상징으로 쓰는 영화가 너무 많아요. 그 많은 영화들 속에서도 그것을 이렇게까지 감동적으로 클리셰 없이 만들어내는 영화는 정말 드물다. 사실 다른 영화들 보면은 아우 이 저출산 시대에 애국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안 드는데 이거 보면은 약 그런 생각이 정말 들었다니까요. 저한테 굉장히 감동적인 그 몇 가지 설정 중에 하나는, 일단 처음에 그 피 문제인데, 여자가 피를 보더니 자기가 흘린 피라고 착각을 하죠. 그래서 피 어떡하냐고 하는 순간 그건 네 피가 아니고 내 피다 라고 말하면서 총상 입은 걸 보여주게 되는데, 비슷한 일이 앞에 있었어요. 줄리안 무어가 흘린 피를 뒤집어 썼죠. 네.
그 아내의 그 어떻게 보면 희생이 있었는데 반대로 이번에는 자기가 흘린 피로 상대를 적셔주는 거예요.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간 어떤 감동적인 상징 같은 거고요. 그렇게 대물림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감동도 있었죠. 그렇죠. 네. 굉장한 감동이 있죠. 힘들게 막 역경을 그렇습니다. 다 해치고 나중에 다 미래호를 타잖아. 아, 탄 거죠? 탄 거죠? 미래호를 만나잖아요.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그게 사실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마지막을 새드 엔딩으로 볼 수도 있고 해피 엔딩으로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힌트가 있어요. 그 마지막 장면이 딱 끝나고 Children of Men이라는 제목이 팍 뜨죠. 네. 맨 마지막에. 네. 그리고 나서 소리만 네. 나오는데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것처럼 막 신나서 노는 가운데 경쾌한 음악이 나오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갑니다. 그 말인 즉슨 감독은 해피엔드로 본다는 얘기죠. 아, 저도 그거 좋았는데 평소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소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계속 듣게 되더라고요. 크레딧 올라가는데 계속 막... 들으면 소음이에요. 이 상황에서 워낙 우리는 아이 울음소리가 희망인 네. 영화이고 워낙 그 두 시간 동안에 뭐가 있었으니까 네네. 마지막 그 애들 막 노는 소리는 좋게 그렇죠. 들리더라고요. 네. 그렇죠. 제목도 처음에 딱 Children of Men이 뜨는 영화랑 이 모든 게 다 끝나고 마지막 제목이 Children of Men이 딱 뜨면 인류의 아이들이란 뜻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시편에 나오는 표현인데 이 제목 자체가 그 제목이 딱 뜨는 순간에 굉장한 감동이 있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영화 참 세심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태호가 총격전 하는 거 보셨어요? 태호요? 아니요. 네. 태호 총 안 쏴요. 태호는 처음부터 끝까지 총을 쥐지도 않아요. 한 번도 총을 응사도 안 해요. 그 태호 속에서 막 돌아다닐 때 보면 곳곳이 다 총이에요. 그 속에서 피해 다니면서 아기를 찾는 데만 집중하지. 그러니까 이 영화가 메시지를 만들어내면서 주제를 실어내는 그런 방식이 얼마나 섬세하면서도 뛰어난가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자, 이제 제 얘기는 다 했고 굉장히 궁금합니다. 명대사를 또 모비썸 명대사 코너인데 근데 참 이거 어려웠어요. 뭐였냐면요. 네네. 폐교 장면 나오잖아요. 폐교. 아이들이 막 뛰놀아야 되는 폐교인데 고라니 같은 애가 막 이렇게 퉁퉁퉁 지나다니고 학교가 그렇게 된 것도 약간 좀 마음이 아팠는데 거기서 맞아요. 그 주인공하고 그 미리엄하고 하는 대사 중에 미리엄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놀이터에 소음이 사라지고 절망이 시작됐어요. As the sound of the playgrounds faded, the despair set in. 그런 아이들 떠드는 소리를 정말 나는 소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공공장소에서 아기 울면 빨리 안 달래고 뭐 하는 거 약간 좀 투덜투덜 됐었는데 아, 그런 게 아니구나. 그게 소음이 아니구나. 지금 말씀하신 폐교 장면이 또 시각적으로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게 밖에 그네에 앉아서 키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죠. 근데 그 장면에 폭동이나 난동 속에서 유리창이 깨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 갈라진 깨져있는 틈 사이로 그 아이를 딱 잡아서 보여주잖아요. 그것도 역시 이 영화 속에서 이 지독한 절망 속에서 남아있는 가녀린 희망을 보여주는 방식일 텐데 그런 또 시각적인 처리도 굉장히 멋있는. 아 그럼 이제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네네. 칭찬 일색이었던 네. Children of Men의 별점을 이제 네. 공개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Children of Men의 별점을 공개하겠습니다. 강추해드리고 싶은 1년에 별점 5개를 제가 한 적게는 2편 많으면 한 4편 정도 매기는 것 같은데요. 올해는 참 풍성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오, 네. 네. 당연히 열을 올라가겠네요. 그럼 당연히. 여기다 그냥 붙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내리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모비썸 탑10 오랜만에 네. 정말 Children of Men으로 순위가 바뀌어서 신선한 또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10년 만에 개봉하면 가셔서 관람하세요. 네. 이 정도 영화는 진짜 봐주셔야 됩니다. 네. 네. 자, 감사하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